다음 장날까지 드실 양을 넉넉하게 사가신다. 이따 넣을까? 아유, 이따 넣어. 아니, 이 쌈으로서 그러지. 쌈으로 미치고 짰는데. 잘라? 요걸?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걸로. 시장이 그냥 꼭 미구댕이잖아요. 걸망, 걸망. 좋으세요, 그래도 저기. 좋구나. 그런 줄 아니까. 영감 날마다 구댕이야구만 우리. 할아버지의 집공예가 유용할 때도 덜어 있다. 아이, 저거 사고, 어이, 어이, 어이. 제 반한 사람.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 음악 좋아하시는 할아버지가 모처럼 만난 테이프 장사를 그냥 보낼 수 없다. 싼가 비싼가 아버지. 아유, 요 노래 나와 요. 요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오자 자동으로 들썩거리는 할아버지의 어깨. 할아버지 취향엔 딱 이 노래인가 보다. 비니로, 비니로. 가자고. 비니로. 요거 한번 틀어봐, 요거 나온 거. 아, 요거 한번 틀어봐, 요걸로. 아, 언제 틀어? 아이, 바쁘구나. 아, 뭐야, 집에 투리하니, 뭐디. 아니, 그 한번 틀어보라고, 아유. 틀어본다고 해. 아이고, 저 고인들 막히짓을 해, 어쭈까잉. 고무신도 사고, 생선도 사고, 좋은 노래까지 건졌으니, 오늘 쇼핑이 무척이나 흡족하신 할아버지. 시간 불문, 장소 불문, 기분이 좋으면 춤을 추는 영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웃을 일이 많은 할머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 미쳤다고 그래. 아는 사람 웃지만 그러네? 멋지. 좋게 노래하지. 마음대로 춤을 추고 있어. 남은 일 추고 있어. 그게 마음이 안 맞니? 놈들은 좋다고 한디. 놈들은 좋다고 한디.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싫다고. 그러면 방황대로 없으면 얼마나 대가니? 흥이 너무 많아도 탈. 할머니가 극구 말리지 않았으면 춤을 추며 온 장터를 돌아다니실 할아버지다. 며칠 뒤 아침부터 마당 청소에 바쁘신 할머니, 집안 일이력은 통 거들지 않던 할아버지도 화장실 청소를 말끔하게 하고 나오신다.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낸 부부. 드디어 학수고대 기다리던 손님이 도착했다. 잠깐 잠깐만, 네 모양을 비워줘봐. 조선이야, 나꼬비. 쌍꺼, 쌍꺼. 그런 거 그렇게 좋은 거 없어.